너 지금 나랑 여기서 자자는 거야? 손만 잡고 잘게요, 손만. 저기 소파에서 잠깐만. 방공호가 무슨 여관이야? 너한테 허용한 스킨십의 범위는 까무라쳐 죽을 것 같은 비상식뿐이야. 편하게 끼고 자는 곰돌이가 돼줄 생각 전혀 없어. 그날 밤 참 좋았는데. 그 밤이 그리우면 희주를 찾아내서 내 돈 있는 데를 알아내. 그러면 한 번은 내줄게. 방공호 왔어. 숨어. 미치게 만들어 네가. 김 실장님. 예. 이따 나갈 때 태공실 실고 갑니다. 예.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보겠대요. 힘내서 갈 거야? 네, 가보고 싶어요. 가볼래요. 걔가 자꾸 나한테 어디 같이 가주는 것 같아요. 따라가 봐야겠어요. 아니, 사장님이 나를 잡으면 걔가 없어지잖아요. 따라가 봐야 되는데. 따라가긴 어딜 따라가. 태룡도 그놈한테 당해서 병원 가 있어. 너도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길 가. 도둑 찾으면 또 도움도 되잖아요. 이게 달달한 강사탕한테 잘 보려고 눈이 횟가닥 돈 것 같은데. 범죄자야. 어딜 가. 위험해서 안 돼. 그런 표정 짓지 마. 안 된다고.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 위험하다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장님. 10만 원. 공짜는 없어. 월급에서 깔 거야. 깎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5만 원. 나머지 업체들은 저희와 같이 사업 고려 단계로서 현지 시장성을 좀. 계속하세요. 아, 네. 현재 나머지 업체들은 현지 시장성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지역 쇼핑 상권의 시장 점유율은. 사장님. 제가 그래도 사장님을 그냥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정말 미안해요. 사장님은 최고 좋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걸 지금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리석. 이건 그냥 대리석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대리석이야. 특별한 레이더 덕분에 내가 내준 거야. 딱! 한 뼘만큼. 사장님,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잘했어, 태공 씨. 자,
잘했다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쳤네. 아 여기요. 아까 아줌마랑 싸우다 좀 긁혔나 봐요. 그 애 엄마 진짜 혼나야겠네. 자기 애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더니 남의 애까지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 태양, 병원 가자. 사장님, 나요. 전부터 레이드에 계속 이상한 게 잡혀요. 그러니까 써.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죠. 자꾸 내게서 그렇죠. 너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인 줄 알아? 내 곁에 있어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날 사랑한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 미치게 만들어 네가. 우는 건가? 자는 거였어? 우는 건 줄 알았잖아. 거기 뭐 왔어? 깨우지 마. 얘도 잠을 자야 귀신도 봐주고 얘기도 들어줄 거 아니야. 잘 때는 그냥 좀 냅둬. 여긴 방공호야. 듣는 거야? 가자! 내 손 끝에 그대가 스치면 그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네요. 태양이네요? 뭐가요? 이거요. 이런 걸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태양이 안심일 텐데. 괜찮은 척 하더니 없을 때 지낼 게 걱정은 됐나 보네. 볼펜보다는 저런 걸 하나 주시면 태양이 아주 기뻐할 텐데.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짓인데. 여길 왜 왔어? 김 실장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뭘? 김 실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사장님한테 있을 거라고 가서 잘 얘기해보라고 하셨는데. 김 실장은 못 봤을 텐데. 나 혼자 산 건데. 있긴 있죠? 그럼 저 실례할게요. 너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안 줄 거야.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적. 부적이요? 사장님도 귀신 무서워서 그런 거 사고 그랬어요? 나 집에 몇 장 있는데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이거 시트 이 정도 두께면 될까요? 더 얇게요.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건드리면 어떡해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나한테 짜증나는 거야? 언젠 귀신 좀 없애달라고 막 만져놓고 이젠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한테 화를 막 내네. 죄송해요. 그냥 한 잔 먹고 아줌마한테 들어오셔서 직접 만들라고 전해. 그러는 건 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내 몸 뺏길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너 앞으로 절대 술 마시지 마. 그렇게 위험한 거면 절대 하지 마. 네. 이 세상에 하나. 다시 오셨네요. 어떡해. 네. 이거는 조심해 주세요. 꿀이랑 시나몬. 태공 씨도요. 아, 동창 모임이 있다더니 여기였나 보네요. 강호 팀장이 곧 여기로 올 텐데 만나서 얘기 듣고 가시겠습니까? 강호 팀장 따로 부를 필요 없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강호 팀장은 여기 태양 보러 오는 겁니다. 저 자리에 같이 참석할 건가 보네요. 이야, 태양 오늘 동창들 앞에서 면 좀 서겠는데요. 남자친구가 좀 허칠하니 잘생겨가지고. 공실아, 네 얘기 좀 해봐. 킹덤에서 일한다고 했지? 너 그 회사 사장이 정말 네 남자친구야? 나한테 했던 얘기 자세하게 좀 해봐. 어떻게 들이대고 어떻게 까였는지. 그 사람 재벌 딸이랑 곧 결혼해. 그럼 그렇지. 그런데도 안 떨어지고 난 꼭 붙어있어. 절대 떨어질 수가 없거든. 나 구질구질하고 뻔뻔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 나한테 그 사람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접니다. 태공 씨,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가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니까 기대하던 앙탈이 나오네. 그럼 난 애교를 떨면 되나? 우리 애가 마음 많이 상했네요. 달랠 겸 친구분들 식사는 제가 대접하죠.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세요.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 가자. 아, 내가 내 집에 온다는 거였지. 사장님 초대한 거 아니거든요. 네가 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나도 초대한 기억 없는데. 첫 방문에 동침까지 한 사이에 초대는 무슨. 근데 어디 앉아야 돼? 저도 안전하고 싶으니까 가세요. 나 위험해지려고 들어온 거 아닌데 각오하고 들어왔어야 되나? 아까도 위험하게 한 건 사장님이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 그건 불량한 귀신이 들어온 걸 쫓아준 것뿐이야. 뭐 귀신 쫓는 데는 손가락이 닿으나 발가락이 닿으나 입술이 닿으나 다 똑같아요. 거부할 만한 자존심도 없고 속상할 마음도 없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나도 그래. 너한테 자꾸 마음에 가는 게 속상하고 그걸 통제 못해서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나도 무서워 죽겠어. 무서운데 왔잖아. 그러니까 내쫓지 마. 들어와 놓고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날 초대해줘. 너 저번에 보니까 사무실에 귀신들 모아놓고 커피도 대접하던데 나도 한 잔 줘. 알겠어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아주 쓴 걸로 드릴게요. 절대 달달하지 않게. 고마워. 취향까지 알아주고. 나 초대받았어. 좁으니까 꺼져.
좋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해봐요. 나는 너랑 끝내기 싫어. 안 끝낼 거야. 계속 내 옆에 있어. 감당은 내가 해.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넌 이제 내가 꼬시면 넘어오면 돼. 마셔. 사장님이 꼬신다고 제가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사장님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숨 넘어가게 절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방공호잖아. 왜? 드라이버 꽂히면서 기능을 상실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도 돈도 많으시고 잘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그 매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뻔질나게 사용할 때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호라고 아부떨더니 이제는 뭐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 네. 내 가치가 더 떨어져서 합의를 다시 보자는 얘기네. 저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볼게요. 그래, 지금은 가봐. 거울을 보면서 뭐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은 다음 다시 합의하러 갈게. 그러세요. 너 매력 없는데 너 그런 말 처음 듣지? 떨지 말고 화내지 마. 다시 합의하러 가야 돼. 어? 잠깐만. 주먹 풀어. 아, 재미없네. 매력이 없다. 아, 그래서 지금 저 보이지도 않은 애를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겪으면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개도 따라가 봤어요. 뭘 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애가 동요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곰돌이 그림 있는 티를 입고 있거든요. 곰돌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그럼 곰 세 마리가 좋겠네요.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강 팀장 혼자 쑥스러울 테니까 여기 한 구절씩 나눠서 부르면 어떨까요? 강 팀장. 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애가 웃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으쓱. 으쓱 으쓱 잘한다. 으쓱. 그만해요.